요즘에는 날씨 재앙이 심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공기가 오염되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처사라고 하지만 그 과학의 원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과학적인 원리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셨는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는 소금쟁이는 표면장력이라는 과학적 원리로 무리를 걷습니다. 보통 사람은 표면장력보다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면장력을 더 강하게 하셔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늦추기도 하시고 당기기도 하시고 중력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자들은 사람도 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이나 어느 때든지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걸쭉한 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물들이 걸쭉한 피처럼 되었고 온 땅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적조현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니 그곳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물고기들이 썩어서 걸쭉한 피물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째 재앙인 진노의 대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바다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질 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고 요한계시록 1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인 나일강이 죽음의 강이 되었고 영생을 준다고 하는 나일강의 물이 재앙과 저주의 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영생으로 믿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믿는 나일강은 신이 아니며 생명도 영생도 주지 않는 그냥 강일 뿐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은 사람의 피가 맑으면 장수하고 늙어도 피를 맑게 하는 비법들을 연구하고 가르쳐줍니다. 어린아이들의 피는 맑고 깨끗하지만 어른이 되면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걸쭉한 피가 되고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아 급사하기까지 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장수를 꿈꾸는 의사들은 피를 어떻게 하면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생명이나 장수가 피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장수가 피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맑고 깨끗한 피를 늙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늙는다는 것 자체가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졌다는 증거인데 말입니다. 인간의 피는 죄로 인해 더러워졌고 오염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온 세상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영생을 인간의 피에서 찾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찾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애굽 술사들의 거짓 피기적.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애굽 술사들도 피기적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피기적을 행했을까요? 이미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은 다 피가 되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맑은 물을 찾아서 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을까요? 조석가들은 이것이 속임수라고 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미 핏물이 된 물을 떠다가 마치 핏물로 바꾸는 신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피기적을 행한 마술사들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너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마술사들은 애굽 왕과 신하들 앞에서 눈속임으로 피기적을 행한 것이고 애굽 왕 바로는 그의 완악함으로 마치 애굽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다고 믿고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하면 나중에는 거짓말도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나 양심에 흔들림이 없고 뻔뻔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자 의도하는 자는 죄라는 것을 인식해도
죄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정해버리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다고 여기며 죄를 신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자신이 끔찍한 죄를 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표정이나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이며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양심에 화인받은 자는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믿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처럼 신봉하고 믿는 자들은 이미 양심에 화인받아 멸망할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의 피기적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마지막 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가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의 재앙으로 모든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고통 중에 마실 물을 구하러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물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7일은 재앙이 끝나는 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기 위해 정해놓으신 기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애굽 왕에게 7일 후에는 더 끔찍한 재앙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기록되었듯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준비하시고 그 재앙들은 점점 강력하여져서 온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